자, 마찬가지 돌파 흐름 나옵니다. 눌렀다 반등 나와야 된다 했는데 살짝 눌렀다 반등이 바로 나왔죠. 또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기 그대로 이탈 자리 잡고요. 자, 얘는 일봉상 1차 매도 자리 여기입니다. 22,900원. 역시 일봉상 좋고요. 얘는 22,900원에 털기에는 조금 더 아까워요, 지금. 1차 매도 자리라고 했습니다. 뚫으면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4번 종목도 올라오면은 좋습니다. 위로 올라와 줘야 되겠고, 종고 돌파 자리입니다. 얘도 지금 맥점 좋네요, 일단. 지금 이세개 중에서 제일 좋은 차트입니다. 지금 3번 종목. 일봉상 저번 주에 세로닉스 하고 똑같은 차트예요. 역시 어저께 지금 파동 나간 게 지금 이슈가 계속 연속되고 그 2등주 지금 맥점 주고 있죠? 2등주 맥점 주고 있다. 1등주, 2등주 되겠고요. 1등주는 역시 어저께랑 똑같은 종목이고요. 치고 올라가네요. 역시 뭐 이제 3고점까지 돌파를 해주고 가줄 수 있는 모양이고요. 1등주는 얘입니다. 맥점을 주냐? 이런 자리에서는 비중 좀 줄여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두 번째 종목 얘도 돌파했으니까 슬슬 나오는데, 이제 쌍자점으로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겠나? 공황이 될 가능성이 하나 보이네. 위아래까지 보내주고 한 박자 눌러야 되겠고요. 얘는 이제 다음 봉 노려봅니다. 양봉 떠서 바로 가는데 이제 여기 기준으로 보자 그랬는데 밑꼬리 말고 올려서 여기까지 올렸다가 지금 양봉 말아서 다시 올려놨는데 저기서 지지 받아야 됩니다. 지지받고 여기를 다시 재돌파해주면은 상을 갈수 있고요. 한농. 18분에 맥점 주고 있고요. 씨발 동진 세미콘 좋네. 얘는 지금 돌파하고 있는데 좀안 붙죠 지금. 이런 형태로 올라가면은 이 돌파 나왔다고 바로 사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얘는 가능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안 올린다 그러면 스윙도 가져갈 수 있는 자리. 얘는 이제 최종 목표가 여기까지 열려있고 대칭이 이 정도 있으니까.